정유회사 및 석유화학단지 등의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 물질과 독성가스 등에 노출된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손기 마스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의 에어라인 손기 마스크에는 영국제 에어필터 유닛이 적용되어 있어 공기 중에 이물질, 오일, 미스트뿐만 아니라 카본 필터를 통해 냄새까지도 걸러줍니다. 또한 수분 자동 드레인 밸브가 장착되어 있어 수분 관리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용성을 자랑합니다. 에어필터 유닛이 적용된 프레임 세트는 플랜트 에어, 공업용 컴프레서 등과 연결해 장시간 지속적인 공기 공급이 가능하며 연동되는 호스릴선을 통해 업계 최장길이의 작업 범위를 최대 4명의 작업자에게 동시에 제공 가능합니다. 또한 프레임 세트 자체 알람과 허리벨트의 예비 용기를 통해 이중의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있어 작업 환경의 다양한 위험 요소로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용기 밸브에 내장된 압력계의 잔압을 확인해주세요. 용기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겨있는지 확인하세요. 용기 밸브를 돌렸을 때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움직일 경우엔 더 돌려서 잠가주세요. 프레임 세트에 저압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프레임 세트에 용기를 결합해주세요. 나사선에 정확히 맞춰 끝까지 돌려야 하며 결합이 헐거울 경우 공기가 샐 수 있습니다. 호스릴과 연장 호스를 연결해주세요. 호스릴을 프레임 세트에 연결해주세요. 호스릴 커플링을 비상탈출용 호흡기에 연결해주세요. 프레임 세트에 연결된 용기 밸브를 연 뒤 전면부 압력계의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작업 현장의 플랜트 에어를 프레임 세트 에어필터와 결합해주세요. 프레임 세트 전면부 오른쪽 압력계의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면체와 연결되는 허리 벨트를 어깨에 걸어주세요. 어깨끈을 당겨 몸에 맞게 고정시켜주세요. 허리 버클을 체결하고 몸에 맞게 조절해주세요. 면체를 목에 걸어주세요. 머리 스트랩을 머리 뒷부분으로 가도록 쓴 뒤 머리 조절끈을 조정해 면체를 얼굴에 밀착시켜주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 양압 호흡을 시작해주세요. 바이패스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공기가 방출됐는지 확인하세요. 확인이 끝나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밸브를 잠궈주세요. 프레임 세트의 자동전환 밸브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모든 확인이 완료되면 규정에 맞게 안전하게 사용해주세요.